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인 척 남성들을 만났다가 폭행당한 여장남자 유튜버 카광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 논란의 콘텐츠는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유튜브도 점진적으로 적겠다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광은 여장을 하고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남성을 상대로 여자인 것처럼 속여 그들의 반응을 보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2일 생방송에서 카광이 폭행을 당했었죠. 카광이 생방송을 하던 도중 가해자 A씨가 0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카광의 자택에 들어가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었습니다. 이에 카광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는 가해자 A씨가 이미 달아난 뒤였죠. 당시 A씨는 채팅에 집에서 만난 카광에게 속아 조건 만남을 하겠다며 카광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카광은 남자였고, 이에 A씨는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채팅 앱 메시지로 합의한 조건 등을 놓고 시비가 붙자 그는 카광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행사했죠. 이에 신고를 받은 경기 고양 경찰서는 23일 유튜버 카광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자 카광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전부터 많은 분이 걱정 섞인 우려를 하셨다라며 안전한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광은 현재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생업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유튜브를 접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시청자들에게 폭력 사건의 피해자 입장을 떠나 충격적인 영상으로 놀라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것은 다음 세대 크리에이터들에게 맡기겠다, 길고도 짧은 축제를 지켜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콘텐츠였기에 걱정된 건 사실이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앞장서서 파헤쳐준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 시대의 다크나이트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